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우리 어서 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염승환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예. 장이 그 걱정을 안 한 건 아닙니다만 좀 걱정은 항상 더 빨리 실현이 되더라고요. 네.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요? 일단 뭐 제가 좀 준비한 건 해드리고 네. 그리고 좀 장 시작 전에 또 얘기 좀 해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일단 예. 그 아까도 뭐 미국 대선 얘기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미국 대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쨌든 이제 9월부터 뭐 이제 여러 가지 TV 토론회도 열리고 할 텐데 네. 사실 누가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뭐 박빙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관련 산업군들이 또 주가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예. 한번 그 부분들은 좀 미리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 아무래도 산업재 섹터한테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 이제 바이든이 되면 다들 뭐 아시겠지만 이제 친환경 섹터들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1조 달러 규모의 그 인프라 투자 계획을 내놨는데 네. 아직까지 뭐 시행되진 않았지만 이거를 아마 이번에 또 재선이 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SOC 투자라든가 5G 예. 또 농촌 지역 뭐 광대역 통신 이런 것들 통해서 계속 인프라를 밀어붙일 거예요. 그럼 거기에 결국 들어가는 게 다 굴삭기이기 때문에 캐터필러 많이 오르더군요. 네. 그래서 뭐 트럼프가 된다라면은 당연히 이쪽이 좋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예. 사실 가장 민감한 기업이 두산밖에시잖아요. 예. 두산 인프라나 현대건설기계 뭐 이런 기업들은 중국 비중이 높다고 해도 다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건설기계 쪽도 만약에 이제 좀 그런 관점에서는 좀 관심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중국에서 8월 달 데이터가 이제 나올 텐데 50%나 지금 굴삭기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민감주 쪽에서 계속 굴삭기 쪽은 좀 눈여겨보실 필요는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반대로 뭐 당연히 바이든이 된다면 친환경 업체들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주가만 봐서는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미국도 지지율 격차는 많이 좁혀져서 네. 역전이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시장 내부를 보면은 풍력이라든지 대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계속 고공행진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사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미국 주식시장은 바이든을 택하나 이런 기사가 네, 있더군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게 꼭 미국 때문에 간 거는 물론 100%는 아니다 하더라도 예. 전 세계가 이제 친환경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 어쨌든 하나솔루션이 어제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 어제 그러니까 그린뉴딜 뭐 제가 회의를 했죠. 예. 그런 것도 좀 있었고 또 하나솔루션이 미국 주택 그 태양광 쪽에선 거의 1위 업체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당선이 되면 가장 또 수혜가 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제 하나솔루션 주가만 봐서는 좀 일단 시장에서는 바이든 쪽에 좀 더 아직은 네. 배팅을 하는 모습인데 근데 이거는 다 염두는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예. 11월까지는 그래서 이쪽 두 개 섹터 저는 뭐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둘 다 될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만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지지율 격차에 따라 좀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 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와 맞물려서 어차피 친환경 얘기 좀 하고 있으니까 그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그 태양광하고 풍력 비교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사실 예. 태양광을 하는 게 좋냐, 풍력을 하는 게 좋냐. 그러니까 친환경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보면 이제 3월 19일 그 코로나 저점 이후로는 지금 월등히 강한 게 풍력입니다. 예. 뭐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태양광이 대표 기업들 보면 지금 113% 정도 올랐거든요. 네. 이게 평균을 내보면 뭐 하나솔루션이나 OCI 뭐 이런 기업들. 근데 풍력 대표 기업이 CS윈드, 뭐 SKD&D, 뭐 상강 M&T 같은 기업인데 276% 정도 올랐어요. 네. 근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태양광은 이미 산업이 좀 예전부터 좀 많이 성숙도가 좀 높아졌다고 합니다. 올드하다. 예, 네, 약간은. 그래서 발전 설비 용량 비교했을 때 태양광 대비해서 풍력이 예. 예전에 그 예전에는 좀 비슷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태양광 대비해서 풍력이 15년도에 58% 정도니까 작은 건 아니었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14%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 그 태양광이 많이 늘었다는 네, 얘기죠. 그러니까 태양광이 월등히 높았던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누가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당연히 풍력이 더 설치될 룸이 많이 남아있겠구나 이런 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더 강했고 또 대통령께서 또 해상 풍력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좀 발언을 하시다 보니까 네. 거기에 관련 맞물려 가지고 좀 강했고 또 중국 기업하고 비교를 하시면은 한국보다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이 태양광에서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OCI가 정말 주가가 60만 원짜리가 6만 원 간 게 사실 중국 때문이죠. 중국 때문에 그렇죠. 네, 10분의 1 투방이 난 게 그것 때문인데
사실 풍력은 그렇게 또 경쟁 강도가 강하지가 않아요. 생각해 보시면 중국 기업들하고 중국에서 그냥 내수에서만 잘하고 있고 글로벌로 보면 CS 윈드는 뭐 중국하고 크게 경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풍력이 월등히 좀 강했는데 어쨌든 둘 다 좋긴 하지만 왜 풍력이 좀 더 셌는지 그 흐름들은 좀 그 이해를 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어제 그 7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좀 발표가 됐는데 역시 예상하신 대로 지금 사상 최대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좀 발표가 됐고요. 네. 그 다음에 8월 달에는 더 좋겠죠.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8월은 더. 미국 거죠? 아니요, 한국. 한국이에요. 한국, 한국 데이터가 지금 역대 최대치로 좀 발표가 됐는데 8월은 더 늘어났을 것 같아요. 이제 이제 다음 달에 발표가 될 텐데. 그래서 7월도 좋고 지금 8월도 좋은데 그 중에 역시 음식료가 47%, 생활용품이 한 48%, 가구가 47%나 급증했고, 그 다음에 뭐 배달 음식 이런 것들 한 66%나 급증을 했는데, 유일하게 온라인에서 좀 감소한 게 그 아무래도 이제 여행이나 교통 같은 이제 문화 레저 서비스, 이쪽도 이제 뭐 이렇게 콘서트, 그러니까 그 뮤지컬 티켓 같은 것도 사실 온라인으로 많이 구매들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50%나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결국 지금 이제 8월까지 데이터가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음식료 업종하고 아까 가구 말씀드렸잖아요. 3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아진 상태예요. 그리고 최근에 그 이게 오뚜기가 사실 즉석밥이 그 CJ 제일제당 그 햇반보다 좀 싸잖아요. 네. 근데 좀 안타깝게도 가격을 또 3년 만에 8%나 인상했어요? 인상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상을 안 할 수는 없는 게 이제 아무래도 요즘에 계속 뭐 그 농산물 가격도 좀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올렸는데 이게 근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하고 투자자 입장은 정말 다른 거거든요. 아, 소비자로서는 왜 올려 그랬는데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좀 짜증날 수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음식료 좋아질 수 있겠네. 이걸 좀 그 아이디어로 좀 삼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아 올랐구나 짜증낼 게 아니라 여기 계셔서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좀 변화가 생기고 있구나. 햇반도 올렸어요? 아니면 오뚜기만? 오뚜기만 또 올렸어요. 그래도 싸요? 예. 그래도 아직은 싸죠. 아, 원래 이제 그래서 즉석밥이 원래 이 오뚜기 께 많이 팔린 게 가격이 워낙 싸가지고 잘 팔렸는데 일단 올렸고. 저렴해서 먹어봤는데 뭐. 비슷해요. 나쁘지 않던데 햇반에 비해서. 뭐 그냥 맛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눈 감고 먹으면 다 똑같긴 한데 그 사람들이 햇반에 대한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가격 차이가 줄어들면 오히려 오뚜기한테는 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같이 올리면 뭐 둘 다 좋은 건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게 한번 올린다고 해서 그럼 이제 햇반 먹어야지 꼭 그렇지 않아요. 결국 같이 그리고 그 CJ 제일제당 입장에서도 또 올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밑에 업체가 올려주면 올릴 명분이 생겨버리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음식료한테 좋고 또 사실 제가 롯데제과 그 찰떡파이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것도 무려 한 10%나 지금 가격을 올려버렸어요. 롯데제과 찰떡파이? 네, 찰떡파이라고 있습니다. 뭐 좋아하세요? 네, 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긴 하는데 이것도 올렸고. 네. 네. 아무튼. 이런 그 음식료의 이런 좀 변화들 보시면 3분기에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투자 아이디어로 좀 삼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증권가에서 그 요새 하이닉스 얘기도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삼성증권에서 예전에 나온 보고서가 있는데 어제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좀 약간 그러니까 제가 보고서를 보면서 이건 그냥 저 혼자 느낀 건데 좀 약간 서운해하신 것 같아요. 뭐냐면 저번에도 제가 키옥시아 얘기 한번 해드렸잖아요. 그 도시바. 네. 상장한다고 10월 날 그게 사실 하이닉스한테는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거든요, 사실.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아예 관심이 없는 거죠. 묻혀버렸는데 또 한 번 이제 보고서 쓰셨는데. 지분 갖고 있으니까. 예. 네. 그게 지분 가치가 꽤 되거든요. 그래서 10월 6일 날 도시바 어쨌든 키옥시가 이제 상장을 하면 자산이 상승하고 이제 원금 대비해서 이 초과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영업의 손익으로 이익이 늘어나고 당연히 자본이 증가해요. 네. 그래서 특히 하이닉스 같이 장치 산업은 PBR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 유형 자산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자본이 이 증가하게 되면 PBR이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 저평가 요인이 또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추론한 걸로는 지금 현재 그 만약에 공모 가격에 희망 공모 가격 감안을 했을 때 4조 원 정도 자본 효과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BPS 그러니까 주당 순 자산 가치가 7만 4천 원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한 8만 원까지 자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고. 그게 삼성전자 출신이잖아요. 그런가? 예? 애널리스트가. 예. 예. 그래서 이게 8% 정도 올라가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가 8만 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PBR이 1배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매력적인 이제 가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고. 그다음 최근에 뭐
시장이 좀 너무 이제 D램 가격 이런 것들에 좀 많이 매몰돼 있긴 한데 D램 가격 요즘에 올라가서 뭐 그 부분은 다행이긴 한데 네. 이런 부분도 분명히 하이닉스한테는 어느 정도의 모멘텀은 될 수 있으니까 좀 투자분들도 좀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요건 이제 제가 그 아침에 좀 보고서 보다가 갑자기 좀 그 하나금융 투자의 그 이재선 연구원님이 네. 주식 시향 쓰시는 분인데. 그 이제 카카오 게임즈 공모주 청약이 끝났잖아요. 네. 끝났는데 이제 오늘 환불이 되잖아요. 이틀 후니까. 그래서 네. 그 자금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SK 바이오팜의 공모 그러니까 공모금액 기준으로 SK 바이오팜의 40% 수준밖에 사실 안 됐어요. 예. 근데 청약 증거금 월등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58조 원이나 될 정도로 예. 어마어마했는데 이 돈들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건 증시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거니까 네. 굉장히 이제 주식 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뭐 관심을 좀 가지시긴 하셔야 되는데 오늘 굉장히 고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오늘 환불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맞습니다. 장이 와 빠져버렸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계좌에 돈이 딱 들어왔어. 오늘 환불이 된다 이거죠. 네, 근데 어제까지 만 원 하던 게 지금 9천 원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죠. 지금 고민이 네. 많이 되실 굉장히 것 같아요. 그 지금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의견 한번 좀 들어볼까요? 예. 그래서 계속 좀 말씀해드리면 이 청약 환급금의 이동 경로가 한 세 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아, 세 가지. 은행 예금으로 그냥 가는 에이, 경우가 있고. 그거 못 가요. 네. 네. 첫 번째가 그다음 CMA. 장기금융 상품으로 옮겨가고 아니면 이제 그냥 증시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네. 또 왜냐하면 이제 10월 아니면 11월 10월인가요? 이제 아마 상장이 그때 좀 청약될 것 같은데 그 빅히트 엔터가 또 남아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세 번째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그렇게 쓰셨어요. 1번 예금 가능성 거의 없다. 네. 지금 트렌드를 봤을 때는 CMA로 가든지. 네. 근데 빅히트 엔터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좀 남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아직 한 달 정도의 텀이 남아 있으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예탁금에 넣어놓으면 당연히 이걸 그냥 그냥 한 달 동안 여기 넣어놓고 뭐 예탁금 이자나 받아야지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일단 10월까지는 수급 면에서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 제가 그거 말고 어디로 가는지 하나 알려드릴까요? 어디로? 증권사로 갑니다. 증권사요? 청약 자금의 상당 부분이 주담보 대출일 거거든. 아, 그럴 수 있겠네. 이틀만 빌립시다 네. 해가지고 온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상환이죠. 예. 네. 그죠? 네. 그럴 수도 있겠네. 지금 사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사실 막상 마이너스 뭐 4, 5%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아마 사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지금 한 5분 남았는데 이제 오늘 일정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 네. 고용 지표 발표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S&P 500 지수의 테슬라가 아마 조만간 발표는 할 것 같아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예. 곧 할 가능성이 좀 높고 그다음에 오늘 11시에 그 수도권 거리두기 2.5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게 오늘 11시에 연장을 할지 발표를 한다고 하거든요. 일주일만 하자고 했었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6일 날 종료는 되는데 예. 오늘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더 예. 연장할지. 그래서 11시에 그 뉴스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좀 나왔던 뉴스들 간단히만 좀 소개해 드리면 네. HDC 이제 현대산업개발이 결국에 이제 아시아나항공 나으리죠. 예, 이제 뭐 포기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지금 일주, 뉴스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일주 깎아 주는데. 아이고, 그게 저번에 그랬잖아요. 주주들이 싫어한다니까. 그래서 예. 예. 아시아나항공 매각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마 채권단 관리 들어가면 2조 원 정도 아시아나항공의 자금 수혈이 들어갈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기한기금에서 낸다는 얘기죠. 네. 예. 그래서 금호산업에서 이번 주에 계약 해지 통보할 거란 얘기가 있으니까 네. 좀 주주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그 질병 예방 관리 통제 센터에서 11월 1일 이제 백신 보급 가능성을 언급을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가장 이제 먼저 발표할 것 같은데 9월 중순에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아, 네. 그 뭐 삼상 결과? 있다. 삼상 결과? 네, 삼상. 삼상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만약에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와버리면 네. 시장 자체가 이제 색깔이 또 바뀌어버릴 수도 그래서 있기 그래서 어제도 크루즈 같은 것들이 오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제 그 테크주는 다 폭락을 했는데 네. 뭐 여행주, 항공주 또 금융주도 그러니까요. 안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백신 기대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한국에서도 지금 경기 민감주한테 나쁜 뉴스는 아니기 때문에 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기업들도 10월 22일 이전에 네.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부터는 뭐 물론 11월에 우리가 대선 봐야 되지만 이제부터는 백신이 좀 가장 큰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4분 정도 나왔는데 지금 예상 지수가 좀 안 좋아서 좀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냥 예.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니까 뭐 그냥 저라면 또 어떻게 할까. 뭐 저도 많이 좀 고민을 해봤는데 오늘 출근하면서. 네. 일단 저는 너무 걱정은 하진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 사실 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미국장이 어제 빠진 이유는 사실 뉴스들 보셨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올라서 빠진 거예요, 사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건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근데 그게 이제 그 기반의 유동성이 바탕이 돼서 이렇게 버블이 좀 생겼다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예. 펀더멘탈 문제는 아니잖아요. 애플의 뭐 실적이 꺾였다든지 테슬라가 지금 갑자기 또 적자 전환한다든지 앞으로 전기차가 안 팔린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마존의 네. 온라인 매출이 줄어든다. 전혀 아니거든요. 네, 더 늘어나겠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근데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기업의 펀더멘탈이 문제가 아니라 펀더멘탈 대비해서 사실 너무 좀 급하게 올라갔던 게 문제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 가격 조정은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다. 사실 급등장에서 급락장 오는 게 뭐 이게 새로운 일이 아니잖아요. 뭐 주식 투자 한 10년, 20년 하신 분들은 매년 한두 번씩 겪는 일인데 너무 이거 가지고 좀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는 좀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거기다가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지만 계속 부양책 어쨌든 부양책 나오고 저금리 기조 정책이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려하셔야 될게 이게 급락장이 왔을 때 뭔가 우리나라라든가 미국의 펀더멘탈에 큰 충격을 줄 만한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조심해야 되겠죠.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되잖아요.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달러가 튄다든지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오르다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이제 유동성 축소하겠다. 근데 어제도 보시면 달러는 또 빠졌어요. 증시가 급락하면 보통 달러가 올라가는데 추가로 빠졌고 유가도 안 빠졌습니다, 별로. 그럼 이거는 펀더멘탈 문제는 전혀 아니거든요. 결국엔 미국 증시 자체가 좀 너무 이상했던 거죠. 근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을 네. 때 우리가 통상 쓰는 얘기를 가격 조정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 한국은 사실 보시면 오늘 좀 급락은 하겠지만 2주 전인가 한번 미국이 좋은데도 우리나라는 혼자 그냥 폭락한 적이 있잖아요. 그 2주 전에도 연준 그 저 7월 FOMC 회의록 예. 보고 미국 주식은 끄떡없는데 우리가 먼저 화들짝 있죠. 매맞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맞고. 예. 그래서 한국도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게 조정이 나오는 건 사실 그러니까 근본적인 펀더멘탈만 문제 없으면 크게 문제는 없고요. 그다음에 어제 또 제가 이따가 좀 장시작하고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뉴딜 펀드 관련해서 또 정부에서 얘기 나왔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결국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유입시키는 가장 큰 좋은 효과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을 본다면 큰 흐름상으로는 좀 너무 저는 문제는 아니다. 아, 그렇습니까? 일단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지금 아니 뭐 당장 1, 2주는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이렇게 미국장이 부러지는데 네. 한국이 자유할 수 없는데 좀 크게 보자는 겁니다. 이거 그냥 아 오늘 세상 망한다 이게 아니라 네. 좀 냉정하게 요거를 한번 제 말이 맞다가 아니라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의견은 그래서 저는 너무 크게 우려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이나 외모를 이렇게 여리여리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양순해 보이는데 또 저렇게 뷰를 얘기할 때는 아주 쿨하게 탁 네. 얘기해 버린다니까. 아유 마음이 많이 놓입니다. 네. 근데 긴장을 푸시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게 뭐 큰 버블의 붕괴 시장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 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가장 우려하는 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펀더멘털이 깨지는 거거든요. 네, 네, 그걸 깰 변수가 생긴다든지. 아, 설득되네. 네. 저는 아, 그게 설득돼. 터졌을 땐 저도 아, 주식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예. 아, 됐어요, 그러면.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할 것 같은데 어쨌든 네, 72포인트 정도 일단 코스닥이 거래소보다 예, 많이 50% 정도 더 빠지네요. 예, 예, 비율로 따지면. 그래서 거의 뭐 지금 폭락세로 일단 출발할 것 같은데. 네, 그래요? 일단 맞는 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나라 증시가 네. 사실 미국보다는 좀 약했기 때문에 미리 또 선조정도 받아서 과연 좀 갭을 메꿀 수 있을 것인지. 지금 이제 파는 분들은 이제 조금이라도 더 손실을 축소해야 되겠다. 배에서 네. 빨리 내리는 게 일단은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파는 거죠. 그죠. 이제 리스크 관리 하시는 거죠. 일단 미국이 어쨌든 선행 지표니까. 예. 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여러분마다 다 다르시겠죠. 이런 날 또 좋은 기업 발굴해서 사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 네. 기회다. 드디어 기다렸다는 기회가 왔다. 이러신 분도 계실 거고. 예. 네. 마침 또 나스닥 선물이 더 빠지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심리적으로는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이제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오늘 하이닉스가 2.8%, 삼성전자가 지금 한 2% 정도 빠졌고 역시 그 미국의 그 언택트 기업들이 좀 빠지다 보니까 네이버가 충격을 좀 가장 크게 받고 있습니다. 4%. 그다음 현대차도 한 4%. 네. 일단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 모비스도 좀 빠지고, 그러니까 일단 최근에 급등했던 기업들이 미국과 똑같이 네. 지금 하락폭이 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좀 사실 보면 네. 안 올랐던 기업들은 별로 빠지는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1% 안 되는 기업들도 좀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지금 보면은 지금 대부분은 어쨌든 최근에 급등했던 기업들이 좀 많이 빠지고 덜 빠지는 섹터가 손해보험주, DB손해보험, 현대해상은 거의 보합이고요. 그다음 S1, 뭐 KTNG, 가스공사, 우리 흔히 말하는 방어주 있잖아요. 네. 방어주들은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 업종들 이런 네. 것들. 예. 그래서 뭐 많이 올라서 한국도 역시 그쪽 업종들이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한 2% 정도 빠졌고요. 좀 유일하게 펄어비스가 좀 오르고 있거든요. 펄어비스 네. 신작이 있나요? 신작은 아니고 아무래도 뉴딜 펀드 기대감 때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거기에 좀 편입이 됐기 때문에 그 뉴딜 지수에 편입이 돼서. 아, 뉴딜 지수가 나오죠, 참. 네, 그래서 네. 곧 제가 한번 이따가 또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 뭐 전체적으로 지금 대부분의 코스닥 기업들도 뭐 한 3~4% 정도씩은 네. 다 일제히 지금 급락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어쨌든 지금 펄어비스 혼자만 좀 상승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지수는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코스피가 2334, 코스닥이 840, 한 3% 정도씩은 일단 좀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근데 네. 오늘 좀 특이한 게 보통 이런 날 개인 투자분들이 좀 살 것 같은데 오늘 지금 일단 던지고 있거든요. 네. 개인은 던지고 있어요?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는 어떻게, 어제 장에서는 어떻게 됐죠?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제는 이제 외국인이 사고 개인들은 조금 쉬어가는 좀 모습이 나왔는데 네. 오늘도 좀 팔고 있거든요. 코스피가 지금 외국인이 아니, 개인이 900억, 코스닥 400억 정도 팔고 이거를 지금 다 외인 기관이 다 받아가고 있어요. 네. 일단 오전장은 그래서 외국인 기관들이 오히려 좀 반대로 사고 있고 개인들이 좀 파는 그런 좀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한번 좀 정리해드리면 역시 오늘 좀 다 빠지곤 있는데 덜 빠지는 업종이 은행 업종, 도시가스 업종, 또 리모델링, 뭐 건자재 이런 업종, 통신 업종 이쪽이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예. 조금 덜 빠지는 것 같고요. 가장 많이 빠지는 업종은 코로나19 관련주, 그다음에 2차 전지, 또 MLCC, 뭐 갤럭시 부품제, 뭐 반도체 이런 좀 IT, IT형 기업들이 오늘 좀 그 하락폭이 유독 좀 큰 것 같습니다. 미국과의 연관성이 확실히 있군요. 네, 미국 증시 영향을 좀 받아서. 근데 네이버 카카오가 뭐 3%대네요, 지금 하락폭이. 네. 사실 미국에 비해서 한국은 그렇게 뭐 미국의 애플이나 이런 테슬라에 비해서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예. 많이 오른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늘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저는 삼성전자 같아요. 왜냐하면 예. 삼성전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아요. 오늘도 DB금융투자증권 사실 거기 그 애널리스트가 어기준 연구원이라고 예. 저희 당사에 있다가 이제 이직을 했던 친구예요. 네, 그래서 저랑도 이제 되게 친하고 일이 오나면서 되게 친해졌는데 네. 그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한 영업이익 지금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9조거든요. 예. 오늘 10조도 가능하다고 썼더라고요. 영업이익 지금 저, 예, 2분기. 예. 10조면은 지금 여기서 10%가 더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지금 분위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아, 확정치가 그렇다는 얘기죠. 아니 그 예, 이제 잠정 그러니까 본인이 그 예상을 하는 거죠. 예. 지금 아니 3분기 3분기죠. 3분기. 잘 맞습니다. 예. 3분기 이제 실적 발표가 10월 달에 나오잖아요. 10월 초에 나오는데. 그렇죠. 지금 예상치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 쓸 때마다 계속 이 수치가 올라간다는 건 예. 지금 분명히 나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거 보면 삼성전자가 버텨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오늘 국내 중심 미국보다는 굉장히 좀 그 하락폭은 그렇게 좀 크지 않을 가능성 분명히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이 움직임들 한번 오늘 좀 체크하신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역시 뭐 BBIG죠. 이 BBIG가 물론 오늘은 급락은 불가피한데 이 기업들이 어쨌든 아침 시초가보다 더 무너지는지 우리 염승환 차장님 지금 이거 방송 끝나고 어디 급하게 가셔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한 30분까지만 장 보시면서 좀 네. 이렇게 해설 네,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왜냐하면 지금 장이 갑자기 좀 많이 돌아서고 있어요. 지금 아,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일부 그 어제 그린뉴딜이라든지 뉴딜 관련주들은 지금 플러스 양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삼성전자도 장 초반에 3%대에서 지금 1% 중반까지 낙폭을 축소하고 있어. 상당히 지금 이 국면에서는 우리 전문가의 좀 해설이 좀 필요한 국면인 것 같아서 네. 제가 좀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30분까지라고 못을 박지는 않더라도 개장 초에 한 30분 정도는 장을 아, 예, 좀 알겠습니다. 중계하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투자자들을 위해서 투자자 여러분들 지금
보십시오. 평상시에 이 정도 되면 한 2만 5천 분 남아 계셨는데 지금 3만 5천 분이 남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만큼 네. 굉장히 긴장된다는 얘기니까 염승환 차장님 조금 이렇게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평소에는 그러니까 이게 장이 뭐 큰 변동 없을 땐 여러분들이 사실은 뭐 그냥 기업 보시고 천천히 뭐 그냥 하셔도 되는데 이제 예. 오늘 같은 날은 사실 많은 분들이 뭐 아유 그래도 장기적으로 좋다고 해도 걱정이 사실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뭐 당연합니다. 예, 저도 예. 뭐 만약에 제가 뭐 주식 진짜 100% 갖고 있으면 예. 당연히 걱정 안 할 수는 없는데 예. 결국 중요한 건 저번에도 한 2주 전에 월요일 날 그때 나와서 얘기했던 것도 급락장에서 해야 될 건 자기 종목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뭐 이게 제가 미국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내가 만약에 애플을 지금 갖고 있어요.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주식을 갖고 있다면 그것도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죠. 많이 예. 올라서 아 그래 이제 좀 덜자. 아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예. 근데 나는 펀더멘탈 보고 계속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 문제가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내가 이제 현금 비중이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현금에 여유가 있다면 아 내가 어디서 또 잡아야 되지? 이걸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낫다고 보거든요. 예. 그게 팔 걸 고민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투자자가 예. 처한 입장마다 다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기로 들어가신 분 나는 아유 난 일단 좀 떠날래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애초에 내가 애플을 장기 투자하고 있었다. 지금 팔 생각이 전혀 없다. 펀더멘탈 문제 없으니까. 그러면은 예. 아, 주변에서 뉴스 나오니까 미국 이제 망했네 이제 나스닥 끝났네 막 이런 거에 연연하실 게 아니라 애플이 어디까지 빠지면 더 내가 비중을 한번 실어볼 것인지 네. 그걸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도 저는 마찬가지로 봐요. 지금 BBIG 이제 요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것도 한번 이제 곁들여서 한번 네.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어제 뭐 뉴스들 많이 나왔으니까 뭐 보시겠지만 이제 여기에 총 40개 종목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뉴딜 지수. 네, 뉴딜 지수. 그래서 네. 총 5개입니다. 지수가. 네. 맨 위에 있는 게 저게 이제 대표 12개. 네. 저게 이제 각각 12분의 1씩 그 시가총액 그 비중대로 그 지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 얼만큼 들어가면 동일가중 지수로 들어가요. 8.3%씩. 예. 아하. 그러니까 만약에 저 지수로 추정하는 펀드 시총하고 관련 없어요? 관련 없어요. 그럼 작은 주식 그러니까 더 좋은 거네요. 그러니까 오늘 좀 이게 제 이거는 꼭 그 제 생각이긴 한데 오늘 좀 펄어비스가 강하긴 하지만 예. 어쨌든 지금 게임 업종이 저 네 개 중에서 시총이 제일 작아요. 예. 저 BBIG 중에 G가 제일 작습니다. 그렇죠, 시총이. 당연히. 그럼 수급 면에서 당연히 유리하겠죠. 이게 동일 가중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저런 데서 가장 시총 비중이 큰 기업이 오히려 저럴 때는 좀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예. 오히려. 그래서 시총 비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각각의 12개를 8.3%씩 이제 담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좀 게임즈가 제일 유리한 지금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게 수급적으로는 예. 오히려 예. BBIG 중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액티브 펀드가 먼저 투입이 됩니다. 저게 이제 그 9월 7일 날 발표를 하거든요.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할 텐데 액티브 펀드부터 들어가고 이제 저게 나오게 되면 관련 ETF가 10월에 나올 거예요. 예. 그럼 거기에 패시브까지 다 들어가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예. 구조가 나오네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각각 뭐 배터리, 바이오, 뭐 인터넷 게임 그 한 10개씩 있잖아요. 중소형주도 편입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거래대금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 거래대금이 좀 적은 기업들이 있어요. 예.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의무적으로 저것도 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 큰 기업보다는 저 밑단에 있는 중소기업들 한번 주말에 예. 그러니까 시장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뭐 급락은 하더라도 네. 여러분들 이거 여기 떠나실 거 아니잖아요. 주식시장 뭐 네. 오늘 이거 하나 맞았다고 그럴 거 아니면 주말에 저것도 한번 저 기업 중에 내가 뭘 좀 네.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오히려 좀 사긴 또 좋은 기회가 오고 있잖아요. 사실 급락장에 네. 일단 오디오 듣는 분들 위해서 조금 설명해드리면 배터리인가 네. K 뉴딜 지수에 이제 네 가지 분야가 있죠. BBIG인데 네. 배터리에는 LG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 있고 네. 네. 바이오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 바이오팜, 인터넷에는 네이버 카카오, 더존 비즈온, 게임에는 NC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 네. 이렇게 세 종목씩 해갖고 도합 12개. 12종목이 네. 각각 같은 비중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각각 같은 비중으로. 그러니까 이게 시총 비중으로 들어가면 그냥 제일 시총 많은 기업이 가장 많이 사지겠죠 당연히. 근데 그게 아니라 똑같은 비중 8.3%씩 들어가요. 네. 네. 그러면은 시총이 작은 기업일수록 더 많은 유익효과가 생겨버리니까 이게 그래서 아마 오늘 좀 게임주들이 좀 상대적으로 그런 좀 수급 효과를 좀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총 5개인데 그 밑에 배터리는 배터리대로 10개
그 다음에 인터넷에 인터넷대로 또 열 종목이 또 있어요, 밑에. 그러니까 총 다섯 개 지수가 형성이 됩니다. 네. 그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기업들은 한번 주말에 저기서 뭐 뭐가 좋은지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적으로 한번 그 공부를 주말에 한번 해보시면 네.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좀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것 같지 않아서 1190원 정도인데 일단 좀 다행스럽고요. 코스피도 마이너스 46포인트, 네. 코스닥도 마이너스 21포인트니까 어쨌든 좀 그 시초가 대비해서 올라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미국보다는 좀 한국 증시는 좀 상대적으로 네. 좀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시총 상위주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6, 2.4, 하이닉스가 2.4, 네. 삼성바이오도 그렇게 많이는 안 빠지고요. 셀트리온도 1.4. 그 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아까 마이너스 4까지 갔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2.8, LG화학도 2.6 정도. 그래서 예. 이렇게 보면 일단 여기서 좀 이제 오후까지 물론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견조하게 시장은 좀 잘 버텨주고 있다. 지금 우리 시장과 동시간대 여는 그 마켓이 그 호주 시장이 있고요. 뉴질랜드 시장이 있거든요. 공이 호주, 뉴질랜드 다 뉴질랜드 1% 초반. 에. 호주의 ASX 200 지수가 1.4% 정도 네. 네, 빠지고 있으니까 우리보다는 좀 덜 빠지는 그런 네.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 물론 10시 넘어서 이제 중국 시장이 또 어떻게 반응할지도 관심을 둬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네. 확실히 지금 그 지수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제 시세판에도 보니까 어제 청와대에서 했던 뉴딜 중에서 그린 뉴딜 쪽 지금 네. 해상풍력이라든지 뭐 아까 말씀하신 수소 관련이라든지 네. 이런 종목들은 지금 플러스도 굉장히 큰 플러스가 지금 나고 있는 그런 아, 상황으로 가네요. 이게 그러니까 10월 달에 그린 뉴딜 지수가 또 발표돼요. 오늘 나온 건 BBIG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린 뉴딜 쪽은 발표가 아직 안 됐는데 예. 그린 뉴딜 관련된 기업들을 이제 그 통합해서 지수가 예. 또 하나 나옵니다. 10월 달에. 예.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예상하는 게 하나솔루션 같은 기업들이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솔루션 또 올라가요. 5% 이상, 5% 예. 가까이 상승하는군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시장에 이렇게 주도 섹터 중에 하나잖아요. 뉴딜도. 이런 쪽이 지금 아직도 안 망가지고 시장에서 계속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아직까지 유동성 좀 풍부하고 네. 시장의 펀더멘털 자체 지금 아직 나쁘진 않다. 네. 이런 좀 증거가 아닌가 또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경기 방어주들은 확실히 좀 오늘 그 상대적으로 선전은 좀 잘 해주고 있고요. 가장 이제 시총 상위주 중에서 제일 많이 빠진 종목이 그러니까 한 100개 정도 중에서 LG이노텍이거든요. 근데 LG이노텍이 애플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플이 어제 9% 가까이 빠졌는데 이노텍은 한 4% 빠졌어요. 예. 상대적으로 이렇게 덜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한국 증시가 확실히 좀 미국보다는 좀 하락할 때는 예. 좀 충격은 좀 덜 받고 있다. 지지력이 있다. 예, 약간의 지지력은 좀 받고 있다. 그게 가격 부담 때문에 빠졌다면 당연히 한국 증시가 지지력이 있겠죠. 예. 뭐든 펀더멘탈이라든지 예. 정책 이슈가 확 혹은 외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바뀌면 한국이 더 치아갈 수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 예. 가격 부담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거라면 미국 주식보다는 좀 덜 빠지는 게 맞죠. 네, 예, 그러니까 김프로님 말씀대로 그게 정말 이제 일리 있는 지적이시고, 예. 그게 진짜 펀더멘털 이슈면 한국은 훨씬 많이 빠지거든요. 미국에 네. 비해서 한 두세 배 빠지는데 확실히 가격 이슈다 보니까 오늘 국내 증시가 좀 상대적으로는 선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뭐 많은 분들이 어쨌든 빠진 건 빠진 거니까 네. 좀 약간 기운은 좀 빠지시겠지만. 너무 지금 이 시장 자체에 대해서 그 급나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좀 매몰되시지는 좀 마셨으면 저는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개인들이 또 사기 시작합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아, 그래요? 62억 순매수로 돌아섰고 예. 기관들이 지금 매도로 좀 일단 돌아섰거든요. 네. 한 300억 정도 좀 돌아서면서 개인 투자들 일단 그래도 좀 다시 한번 저가 매수에는 예. 좀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물론 오늘 오후장이 중요하겠죠. 이렇게 네. 보통 보면요 급락하는 장에서 아침에 개파락 나오면 또 저가 매수가 일부 들어오면서 올라가기도 해요. 그랬다 다시는 네. 내려가요? 근데 오후에 무너지면은 역시 그 투매가 또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오후장의 그 관전 포인트는 우리 기관 특별히 금융 투자가 어떻게 하는지가 저는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된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 투자가 어떤 프로그램적인 매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통상 보면 금융투자가 지금쯤 내가 증권사 임원 출신이 아니거든요. 지금쯤 네. 그 자산운용 본부장만에서 회의 엄청 했을 거야 아침에. 네, 그러겠죠. 네? 그래서 야 그중에 몇몇 회사는 야 빨리 나오자 이렇게 한 증권사도 있을 수 있다고 네. 보기 때문에
장이 반등했을 때 이 실현 매물이 나온다면 저는 기관이 매도가 나오면 금융 투자가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좀 일단 좀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네. 본부장님들 잘 좀 네. 해주세요. 행동 잘하세요. 네, 일단 이제 외, 기관 투자들 중에서 거기에 네. 또 포함된 게 프로그램 매도를 많이 하잖아요, 기관들이.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 보셔야 될 게 결국 외국인 선물인데 네. 아직은 좀 다행스럽게도 외국인들이 2,300계약 정도 지금 선물은 순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외국인 포지션은 지금 양매수입니다. 현물 네. 선물 지금 일단 다 사고 있어서 수급적으로는 아직은 좀 우려할 필요는 좀 없는 네. 상황으로 네. 일단 좀 시작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좀 시장 또 조금 이따 또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아침에 이제 보고서 저 이제 웬만한 것들을 한번 다 한 번씩 훑어보고 오는데 대단하십니다. 언제 다 읽고 아니, 어떻게 다 읽어요? 대박이야. 그게 습관이 예. 돼가지고 네. 빨리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철강 갖고 계신 이게 좀 약간 뭐 지금 시장하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예. 아, 그래도 이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스코 갖고 계신 분도 워낙 많으시니까 어허. 뭐냐면 그런 또 질문들도 받긴 받았어요. 철강제가 그러니까 요새 중국의 철강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예. 아마 뉴스들 보셨을 거예요. 계속 올라가거든요. 네. 철강 가격이 지금 중국 같은 경우 4월에서 8월까지 해가지고 무려 19%나 올랐는데 국내 가격은 지금 최근에 한 6%밖에 못 올랐어요. 보통은 옛날 보면 중국이 오르는 것만큼 한국의 철강 가격이 그대로 올라가는데 예. 그게 왜냐면 왜 그러냐면 한 그 오늘 애널리스트분이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일본산 비중이 엄청 지금 높아졌대요. 우리나라에 네. 지금 들어오고 있대요. 네. 일본이 경기가 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일본의 철강 회사들이 한국에 수출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수출을 할 때 되게 싸게 가져와요. 일본산이. 예. 그러니까 일본산 비중이 지금 여름 같은 경우 45%에서 54%나 지금 늘어났는데 예. 일본의 7월 수입가가 지금 490달러라고 합니다. 톤당. 예. 근데 수입 달러 평균이 628달러거든요. 예. 일본 가격이 490달러밖에 안 돼요. 그렇게 보면 일본산이 이게 들어오면서 아예 가격을 낮춰버리는 효과가 생겨버리는 거죠. 이 일본 비중이 높아지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평균 가격이 600인데 일본 건 예. 500밖에 안 되니까 예. 당연히 이제 이 평균가를 낮춰버리는 효과가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오히려 이런 비중이 좀 높아지면 철강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철강 가격이 이제 못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쉽게. 그래서 철강주 갖고 계신 분들 좀 아직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데이터가 좀 이런 상황이니까 좀 반등은 좀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건 그 부분은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조선주는 좀 한번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보고서 보니까 대우조선해양이 LNG선 6+6척 수주 9월 달에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도 좀 괜찮고 대만의 에버그린이라는 해운선사가 있어요. 세계 최대 해운선사 중에 하나인데 컨테이너선을 6+4척 한 10척 정도 발주를 할 거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조선주도 워낙 지금 안 좋긴 한데 네. 또 이런 수주 얘기들 좀 나오니까 네. 조선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그래도 한번 희망을 갖고 좀 지켜보시는 전략도 일단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 제가 이제 기업 보고서 좀 보다 보니까 뭐 기업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게임주들 오늘 좀 게임주들 흐름 좀 좋긴 한데 예. 그 오늘 좀 게임비를 좀 오르고 있긴 있네요. 게임비라고 컴투스 쪽에 대해서 이런 보고서들 나왔는데 그 프로야구 게임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프로야구 뭐 이렇게 슈퍼스타즈라는 게임이 나오긴 했는데 네. 이게 열흘간 일 매출액이 1.5억 나왔다고 합니다. 보통 하루에 그러니까 저도 보고서 봐서 좀 놀란 게 보통 야구 게임 1평균 매출이 0.5억이래요. 5천만 원 정도. 어허. 그게 평균인데 예. 1.5억이면 3배 나온 거잖아요. 어이구.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야구 게임하면서 뭐 이렇게 아이템 사고 뭐 이런 거예요? 야구로 이제 야구 약간 카드 게임 같은 것도 있고 야구로 이제 자기가 직접 이제 감독이 돼 가지고 야구장 못 가니까. 네. 응? 야구장 못 가잖아요. 이것도 은근히 또 보살 팬님들 그 하나 그냥 못 가니까. 네. 그래서 그런 뭐 데이터들도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예. 아까 BBIG도 그렇고 주위에서 게임 게임이 수급 이슈도 있고 오늘 펄어비스도 네. 급등하고 그래서 오늘은 좀 게임주들은 전체 좀 시장에선 그래도 좀 가장 양호하게 네. 일단 시장에선 좀 움직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면 BBIG 뭐 이런 그린 펀드 뭐 이런 게 나온다 쳐요. 그래갖고 이제 뉴딜 지수가 있어서 뭐 네. 12개 종목 혹은 뭐 그 밑에 쭉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앞으로도 뭐 오를 것 같긴 한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야, 앞으로 뭐 한 50% 100% 올까 생각하면 지금 1, 20% 오른 건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작전이 괜찮습니까? 아니면 지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일단은 얘는 좀 참을까요? 그러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BBIG 그 저기 한 40개 들어가. 아, 저를 이렇게 창피하세요. 아니, 괜찮아. 좋아.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기 그 네. 아까 보여드린 게 40개 종목 있잖아요. 네. 네. 저 40개 종목을 이제 어쨌든 정부에서 한 건데 네. 저게 무슨 기준인지 사실 우리 모릅니다 지금. 네. 그죠? 종목마다 여러분이 아시는 종목도 있고 정말 그 뻔한 종목도 많아요. 근데 저게 좀 생소하신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저기 있는 대표 기업들은 당연히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앞으로 1, 2년 정도는 네. 계속 저는 더 간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당연히 더 간다고는 보는데 저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 네. 당연히 수급이 계속 들어올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문제는 저 기업들 중에 보면 일부 종목들은 정말 미국의 그 애플처럼 애플 정도는 아니더라도 연초 대비해서 엄청나게 올라간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좀 약간 발라내셔가지고 기다려야죠. 그 오늘 보셨잖아요. 애플 오늘 그러니까 경고를 내린 게 뭐냐면 역시 너무 오버하면 한 대 맞는구나. 이걸 좀 알려준 거예요, 사실은. 네네네. 특히 이제 주식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네. 장 좋을 때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좋은 종목 사가지고 수익이 나는데 빠지자 애플 같은 주식 사시면 사실 처음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네. 계속 올라가니까 아, 주식은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구나. 분명히 이런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 이제 빠졌지? 빠지기도 해요? 이런 경우. 네. 아 진짜 그래요. 네. 그러니까 피터 린치도 예전에 그런 네. 얘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식이 매일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병은 주가 급락하면 고쳐진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진짜.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 처음 하신 분들은 네. 이제 자꾸 수익만 나다 보면 네. 무조건 올라가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네. 결국에 한국의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오버하면 자연스럽게 가격 조정해서 또 쉬어갑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 타고 고속도로 운전해서 갈 때 대전이나 휴게소에서 한번 쉬었다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가죠. 갑니까? 네. 한 5시간 동안 갈 수 없잖아요.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럼 당연히 주가도 똑같은 거거든요. 계속 오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기서 올라왔던 기업들은 조금 뭐 약간의 휴게소 지점이 좀 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 사시면 좋을 것 같고 저라면 그다음에 아직도 많이 못 오른 기업들도 있어요. 저 와중에 저 안에 속한 기업들도 한번 차트를 보시면 저기서 덜 오른 기업들은 뭐 당장 사도 크게 문제될 건 없겠죠. 덜 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아 그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걸 떠나서 정부에서 선택을 해줬잖아요. 40개를 네. 자 장을 쭉 한번 다시 한번 와치를 좀 해주시죠. 네. 염 차장님 지금 장세가 급등하고 다시 약간 소강 상태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지수는 보시면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아직 그 마이너스 2% 정도에서 네. 방향성은 아직 못 잡고 있습니다. 일단 좀 반등 시도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위쪽으로 좀 강한 반등은 못 하고 있고요. 예. 코스닥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오늘 그 아침에 형성된 저점이 중요해요. 예. 그게 이제 붕괴되면 투매가 나와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켜보시고 어쨌든 오늘 중요한 건 사실 오전보다 오후니까 예. 오전에 얼마만큼 시장이 오르진 못한다 하더라도 예. 지금 버텨주는지 그리고 보셔야 될 게 오늘 개별주를 볼 게 아니라 지수를 봐야 되니까 예. 오늘 같은 날은 당연히 보셔야 될 게 시총 상위 기업들을 예. 평소에 삼성전자 안 보셨어도 오늘 무조건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조금씩 올라오는 이런 거를 들으셔야 돼요. 예. 지금 이런 염 차장님이 지금 하는 이런 얘기를 좀 들으셔야 됩니다. 장을 자기 주식만 계속 보지 마시고 오늘 같은 날 삼성전자 지수를 보라는 얘기잖아요. 왜요? 그리고 지수 저점 오늘 저점 아침에 9시 때 있었던 저점이 무너지면은 기관 또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죠? 아니 같이 팔아요. 같이 파니까 거기 붕괴되면 이제 그런 거 보시라는 말이에요. 버티던 사람들도 이제 던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그 오늘 일단 다행히 아직 저점을 지켜주는데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이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양봉이라고 하잖아요. 시가 대비해서 올라가는 예. 거 계속 양봉을 좀 유지해 주는지 아직까지는 다 양봉을 좀 유지해주고 있긴 한데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미국에 비해서는 크게 지금 빠지는 상황 아니라서 크게 지금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충격은 좀 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지금 펀더멘탈이 취약한 업종들이 우리 한국에 많잖아요. 뭐 은행 그렇죠. 업종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철강, 네. 조선 이렇게 좀 약간 경기 민감 섹터들도 사실 이런 날 장 안 좋으면 사실 얘네들이 좀 갖고 계신 분들은 억울할 수 있는데 더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오르지도 않았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정말 좀 다행인 게 이 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아요. 상대적으로 한 1%대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이 기업들도 경기 민감 섹터에서 대표 기업들 KB금융, 한국조선해양, 포스코, 삼성화재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예. 이 기업들도 오늘 좀 잘 보셔야 돼요. 이 예. 기업들도 계속 덩달아서 좀 같이 빠지는지 그 부분도 좀 체크하시고 그다음 코스닥은 당연히 바이오입니다. 바이오가 시총 비중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네.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HLB, 시젠 이런 기업들 좀 보셔야 되는데 오늘 일단 다행스럽게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한 1.8% 정도밖에는 크게는 안 빠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네. 견조하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도 시총 상위주들은 좀 나쁘지 않고 그리고 펄어비스는 정말 오늘 그냥 열일하고 있습니다. 혼자 그냥 한 10% 시총 이 기업도 굉장히 큰 기업인데 지금 현재 한 10% 정도 계속 지금 상승폭 늘려가면서 예. 좋은 쪽 움직임 보여주고 있어서 괜찮은데 한 가지 좀 이제 염려가 되는 건 뭐냐면 코스닥에서 네. 예. 오늘 어제까지 IT 섹터가 되게 좋았잖아요. 뭐 예. 장비, 뭐 스마트폰 섹터. 근데 그렇죠. 오늘은 그쪽이 좀 무너지고 있어요. 예.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에서는 좀 이따가 오후까지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지만 IT 장비 부품, 그러니까 소부장 업체들이 좀 어떻게 계속 좀 흘러내리는지 네. 그 부분 좀 체크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투자자별 동향에선 오늘 어차피 지금 분위기 봐서 개인이 사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개인들이 코스피 2,300억 정도 좀 들어오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베팅을 하고 있는데 딱 그렇게 돼 있죠. 지금 네. 환불금도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김프로님 우려 약간 이제 우려하시는 게 금융 투자잖아요. 네. 금융 투자 좀 매도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네,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변수는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다행히 아직 선물 좀 사고는 있는데. 아, 제 선후배들인데. 예. 네. 금투 쪽에서 야, 전화 좀 돌리세요 그럼 빨리. 아니, 방송 중이라 전화도 못 하고. 뭐 자기 마음이지 뭐. 어떻게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개인 지금 현재 분위기는 개인은 사고 금융 투자는 이제 좀 공격적으로 좀 매도를 예. 하는 그런 흐름으로 일단 좀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니 어차피 좀 주말에 한번 제가 야 전 이게 좀 표현이 그런데 숙제라고 하긴 좀 그런데 네. 좀 공부해 보시라고요 종목도 어차피 장 급락했으니까 제가. 그 2분기 이제 저희 고객들한테 좀 드렸던 자료인데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났던 기업들이에요. 뭐냐면 조건이 뭐냐면 시장 기대보다 20% 이상 잘 나왔던 거. 네. 예를 들면 1000억 예상했는데 1200억 이상 나온 기업들이죠. 영업이익이. 아하. 그 기업들 중에서 제가 발라본 게 뭐냐면 저게 그거군요. 네, 네.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 증가한 기업들이에요. 오늘 9시 반까지 안 해서 큰일 날 뻔했네. 네. 이런 거 다 준비하고 왔어. 9시 끝났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래서요. 그리고 저기 약간 녹색으로 음영된 거는 네. 매출 네. 이익이 다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10% 이상 두 자릿수 이상 네. 증가한 기업들만 또 따로 제가 해놓은 건데 그게 녹색이에요? 네, 그게 녹색입니다. 네. 저 기업들 오. 중에서도 그러니까 저런 기업들은 장이 급락할 저게 이제 그 예전에 윤지호 센터님도 그 얘기하셨거든요. 네. 그 이게 학생들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면 네. 공부 예전에 잘했던 학생들이 그 다음 시험에서도 잘 볼 확률이 높다 네. 그런 얘기 예전에 하셨거든요. 실적도 마찬가지예요. 네. 원래 실적 좋은 기업들이 서프라이즈 낸 기업들이 다음에도 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저 기업들 한 두 페이지 정도 되는데 네. 여러분들 주말에 뭐 저걸 사실한 얘기가 아니라 저 중에서 여러분들이 업종도 적어놨으니까 네.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네. 지금 시장 트렌드에 맞는 업종이고 네. 또 3분기 이익 전망치도 뭐 보고서 찾아보셔가지고 그렇죠. 좋아지는지 그런데 네. 급락장에 와서 좀 가격이 싸졌다 네. 그러면 또 한번 투자해볼 수 있는 또 기회가 생기는 그렇죠. 거니까 저런 것들을 오르는 장에서는 솔직히 뭐 부담돼서 좀 어려운데 네. 급락장을 이용하는 좀 전략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저 기업들을 한번 주말에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이라고 저걸 준비해 오셨구나. 이 자료는 저희가 좀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그 FN 가이드에 있는 자료 다 발췌해가지고 제가 네. 직접 엑셀로 만든 거라서 저희 그 3프로 그 페이지 2 시내 자료실에 네. 저희가 바로 올려드릴게요. 네, 네. 방송 끝나고요. 이게 아마 모바일로 보시면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저희가 네. 자료실로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분이 다 됐네요. 벌써 30분인데 뭐 생각 같아서는 그냥 오전 내내 뭐 장 끝날 때까지 하면 좋겠지만 파는 분들한테 워닝도 좀 주면서 네. 이게 하고 싶으나 또 우리 염승환 차장도 직장에서 할 일이 있으시고 네, 네, 네. 저희 또 방송 또 정리해서 업로드도 해드려야 되니까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하고 그냥 끝까지 같이 있고 싶은데 저도 사실 아니 여러분들을 위해서라기보다 저도 같이 있는 게 좀 네. 위안이 돼요. 아, 염 차장이랑 같이 있는 네, 게 그것도 그렇고 댓글 보면서 같이 경청하면서 같이 있고 싶은데 또 이렇게 한번 하면 매일 또 그렇게 해야 되는 네, 네. 것 같아서 대충 오늘 방송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십시다. 제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포인트만 집어드렸으니까 예. 여러분들이 한번 각자 그 오늘 시장 움직일 때 뭘 봐야 될지만 좀 잘 체크하셔서 네, 네, 네. 저는 어쨌든 오늘은 무조건 삼성전자 같아요. 전자가 좀 많이 회복이 되나? 되는지 거기에 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혹시 네. 저는 오늘 계속 장을 볼 거예요. 염차장님도 보실 텐데 혹시라도 제가 이거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아셔야 될 거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전화 연결한다든지 저 여기 계속 있을 때 우리 제작진도 계속 있으니까 방송할지도 몰라요. 멀리 가지 마시고 오늘 휴가 아니시죠? 아닙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염승환 차장께서 마지막에 꼭 여러분께 전해드려야 될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빼먹으셨다고 그래서 네. 그거 네. 어떤 겁니까? 아, 제가 어쨌든 저는 이베스트 투자연구 직원이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할 일이 또 하나 있어가지고 저 광고 좀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잘 안 하는데 하세요. 네. 저희 회사에 당사에서 그 실전 투자 대회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한지 지금 오픈한 지 한 8일 정도 됐는데 네. 지금 현재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해 주셔서 한 3천 명 정도 지금 참여해 주고 계시는데 예. 다음 주 그 11일 금요일까지 하니까 네.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기왕 좀 매매하시는 거 좀 저희 또 계좌 좀 드셔가지고 여기 네. 좀 참여하셔가지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총 상금이 1억 2,966만 원이거든요. 1등 상금이 5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좀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한번 좀 매매하실 때 좀 이렇게 신청하셔가지고 네. 매매를 해주시면 좀 그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예요? 네, 다음 주 금요일까지 신청을 하고 아. 이제 그 매매 그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염승환 차장이 하시는 건 좀 정말 진심으로 좀 도와주고 싶은 네.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실전 투자 대회 네. 한다는 말씀까지 네. 전해드렸습니다. 진짜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자, 오늘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저희랑 든든하게 지켜주신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예.